이건 뭐냐, 그냥 카페네, 카페. 마주보는 카페. 여기에 테이블 하나만 딱 펼치면은 네 명이 마주보고 커피 한 잔 딱. 와,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토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는 피안마 어닝 밴데 이만큼 잘랐어요. 예, 아세요? 예. 자, 요즘에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 차 계속 나가고 있어요. 좀 전에도 GV363번에 은퇴자용 영상에 올렸는데 추석 전에 많이 출고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시죠. 심피해님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일체형 사이드 어닝, 즉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 어닝, 아니죠,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이루프와 딱 일체형 된 사이드 어닝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어떠신가요? 멋있나요? 자, 어닝 펼치는 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 뭐 자주 보셨던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요. 예, 우선 딱 꼽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40cm, 그리고 요 대는 앞쪽 창문으로 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닝 대를 앞으로 뽑아 주시고, 자, 요때 이렇게 레바를 당겨서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다시 돌려주고, 제가 땡길 거예요 카메라 딱. 뭐지, 베가스 편집할 때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주고, 내려준 상태에서 살짝 올려주고 다시 어닝. 자, 이것도 요령입니다. 이렇게 어닝 대에서 안쪽에서 돌립니다. 왜냐, 비가 올 경우에 아니면 햇빛이 쬐 경우에 새를 가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어닝 안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어느 정도 돌려준 다음에 다시 대를 앞으로 놓고 어닝 발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옮겨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옮겨주고 다시. 자, 햇빛, 비 오니까 안쪽에서 뒷모습 찍고 있나? 미용실 엊그제 갔다 왔는데. 자, 끝까지 돌려주면 어닝이 이렇게 탁 처지죠. 이렇게, 예, 처진 상태에서 반대로 텐션 딱 준 다음에 역시 어닝 때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발을 이제는 딱 정위치를 합니다. 예, 정위치를 딱 하면은 어닝 설치 끝. 여기까지만 보여줄게요. 뭐 어닝 월 치는 것은 다른 영상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외관 쪽 보고 있습니다. 외관 쪽에는 바디킷,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썬팅은 솔라나 노블레스 제트 비반사 필름으로 했네요. 맞죠, 심피해님? 자, 어디부터 비칠까요? 일렬 쪽부터 한번 잠깐 비치죠. 예, 네, 일렬 쪽. 일렬 쪽. 이렇게 도어가 열 때 이 부분이 안 닿는 높이로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예, 닿지 않도록 하고. 1열 쪽 오픈인데 1열 쪽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코튼 베이지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라인 매트. 빼일 하니까 이제는 뭐 빨리 가자고요. 중요한 건 2열이죠. 네. 예,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1열, 2열 같이 비춰도 돼요. 2열 쪽이 어떻게 되어 있죠? 회전 시트. 네, 회전 시트.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이지. 회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네. 전후 좌우 기능이 있는 회전 시트고,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가 순정 시트 높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까, 다? 보여드리기 싫어. 어쨌든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해놓고, 자, 뒤쪽이 대부분 회전 시트를 하면 전동 침대 시트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독립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죠. 네, 맞아요. 즉, 이건 뭐냐, 그냥 카페네, 카페. 마주보는 카페. 여기에 테이블 하나만 딱 펼치면은 네 명이 마주보고 커피 한 잔 딱. 맞죠? 네. 네. 만약에 운행할 때도, 지난번 영상에 하나 보여드렸죠. 운행할 때는 이렇게 의자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면은, 쭉 당겨주고 발을 딱 올려놓으면은, 그리고 각도 조절이 되죠. 예, 뭐 의전용 시트 뭐 부러울 게 없죠. 이 정도로 4명이 갈 경우에는, 다만 6명 갈 경우에는 2열의 회전 시트를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뒤보기하고 이렇게 서로 뭐 운행을 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마주보고 운행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끼리 부딪혀서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로 운행 시에는 2열 회전시트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2열에 딱 앉으면은 역시 뒤보기가 되는데, 역시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뒤로 완전히 뉘어진다고 그랬죠. 뒤로 한번 뉘어볼게요. 뒤로 완전히 이렇게 뉘어집니다. 뉘어지면은 풍광 다 보여요. 풍광 맞죠? 네. 네, 다리 올려놓고 테이블에 가람을 몇 개 더 딱 하나 놓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즐길 수가 있는 모드.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하드네요. 네,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뭐 선택은 너무 자유네요. 그죠? 네. 대부분 블랙 하드에 뭐 이렇게 됐었는데 베이지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예쁘네요.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안 되고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자, 상부 쪽 한번, 상부 쪽에 센터 쪽의 컬러가 오랜만이네요. 네, 베이지 컬러네요. 맞죠? 네. 네, 센터 쪽 컬러는 베이지 그리고 블랙 컬러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뭐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 모두 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트원의 천장은 정말 예술이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뭐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잡소리 나면 꽝인데. 아트원 하이루프 잡소리 거의 없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죠. 그리고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스피커로 음향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뭐 끝장나죠.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1차형 사이드 어닝 차들이 대부분 차박 캠핑카를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 시트만 했어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뭐죠? 우드플로어. 네, 우드플로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로 했네요. 양말 비치지 마, 양말. 자, 어쨌든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뉴티크는 뭐 한번 시공원 폐차할 때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요. 본 영상은 GV363 다음으로 GV364로 올릴 건데요. 자, 이렇듯 소비자분들의 취향 또는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요즘 좀 이상해요, 심플리님. 그래요? 어닝 다는 차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GV363 고객님도 사실은 다른 특장업대 갔다가 어닝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셨대요. 자, 어쨌든 하이루프 일체형 어닝이 대한민국의 어떤 트렌드 변화의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쉽게 펼칠 수가 있고 언제 어디든지 그늘막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닝 월도 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정말 짱입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쪽 살펴봤고 후속 쪽에서도 뭔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후속 쪽에서 미칩니다. 후속 쪽에 상부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리고 실내 등과 같이 연동되는 캠핑 등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옷걸이가 있네요. 호두나무 원목 옷걸이 매일 달려 있었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영상 길어질까봐. 예, 옷걸이는 캠핑 시에는 수건걸이로 해도 돼요. 예. 맞아요. 그리고 자, 현재 후속 쪽에서 모니터 비춰주시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2열의 회전시트 뒤보기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쭉 뒤로 오면서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파리가 왜 들어갔냐. 그리고 4열의 싱킹 시트 위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 있는데 3D 매트 밑에는 싱킹 시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설명드렸다시피 싱킹 시트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6명 이상이 타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그 싱킹 시트를 숨기고 다닐 필요가 없죠. 과감히 드러내고 이렇게 글루벤 수납함을 딱 넣으면 수납도 되고, 그리고 싱킹 시트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제동 시에도 유리하죠. 당연히 검사 시에는 볼트 6개만 딱 풀어갖고 다시 싱킹 시트를 딱 넣으면은 끝. 물론 구조 변경 여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뭐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어쨌든 사용자가 비싼 카니발 타는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는 거에 아마도 이 싱킹 수납함이 방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맞죠? 네, 여기 제가 올라가도 끝도 없습니다. 다시 3D 매트를 깔아주면은 뒤에 공간이 아주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비밀 공간이 하나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듯 둘둘둘 그리고 글로벤 수납함 그리고 2열의 회전시트 요트 바다 그리고 외부 쪽에는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꼭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안 해도 충분히 가성비 있습니다. 뭐 어닝 왜 다냐 하는데 사실은 뒤에 리어 텐트보다 훨씬 더 설치가 쉬워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자, 한가위가 얼마 안 남았죠, 심표진님? 네. 매일 연휴야. 언제 일을 해? 하지만 그래도 한가위는 늘 고향에 가는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고향 가실 때 이렇게 패밀리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까지 딱 해서 가면은 아마 훨씬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아톤에서는 선주문 차량들 많이 있어요. 신동에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 해도 한 달이면은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 또 어닝 펼치는 것만 보여주고 해서 끝내면 좀 서운할 것 같죠, 심표현님? 네. 자, 어닝 접는 것도 간단해요. 몇 번 하니까 아주 숙달돼. 뭐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역시나 이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사정 없이 돌려줍니다. 역순이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어닝 대는 앞쪽으로, 예, 그리고 어닝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옮겨줍니다. 앞으로 옮겨줍니다. 아,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심표님, 어닝을 펼쳤을 때 여기 팩 박는 거 정말 튼튼한 걸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것만 안 날아가면 어닝 강풍에도 거의 견딥니다. 예, 그리고, 예, 마무리 또 접어보겠습니다. 접을 때도 마찬가지. 안쪽에서 접어도 돼요. 예, 다시 끝까지 이렇게 접고, 접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어닝 때는 앞쪽으로 예,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려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잠궈주고 이때 이 발이 이 쇠가 이렇게 앞쪽으로 오게끔 해서 살짝 딱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을 줄여서 끝까지 올려서 자, 요새가 앞쪽으로 향하게 해서 딸깍 마무리 사정 없이 돌려줍니다. 끝까지 돌려주고 딱 빼주면은 끝.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